오늘은 여기 대구 보건대학 칠곡태전동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명칭이 이제 북구태전동이죠. 대구 사람 여기를 칠곡이라 많이 하는데, 여기 칠곡의 태전동 이쪽 라인에서도 제가 지금 이쪽 라인이 메인 상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유튜브에 그 건반장 저기 많이 나왔죠. 삼겹살이 이름은 4,000원인가? 그리고 그 옆 라인으로 해서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많이 사람들이 생활 환경을 상권 등을 이용을 해요. 상권도 좋고, 그리고 학생 수요도 받쳐주고 있는 건물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저기 있는 노란색 건물 보이십니까? 지금 이쪽 라인에서 가장 신축 건물인데요. 임대 받은 새 내역이라든지 그런 등을 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매매 가격이야 절충은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괜찮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 동네 보면 다가구, 다중 이런 건물들 보면 엄청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죠.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새가 나가겠나 하실 텐데, 오늘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분은 이 동네를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충분히 어떤 건물들과 경쟁력을 갖추려고 세팅이 해 놓으셨어요. 일단은 세입자 방칸살부터 어느 집과 차이가 나고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구조 구성 등이 딱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하게 잘 꾸며 두셨어요. 대지도 거의 100평 가까운 대지에 이런 투룸으로 뭐 넓은 구조로 세팅을 해 놨으니 세입자분들이 안 좋아할 수 없겠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보시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찾기 쉽게 여기 보면 보건대학교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저희 학생들도 농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기숙사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은 주인 세대도 있는데 현재 세입자 들어와 있어요. 전세로 계약이 되었고요. 그만큼 집을 잘 꾸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내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건물 주차장 바닥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하기에는 이 아스콘만한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천장도 이렇게 띄어서 철소리 나면 약간 금속 재질이에요. 이것도 불연제 소재로 이제 천장을 마감을 했고요. 밤에는 주차장 천장을 보면 예쁘게 이렇게 라인 조명이 주차장 입구를 쫙 밝혀줍니다. 그래서 건물 입구부터 아주 환하게 밝혀주니까 그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 현관 들어오는 쪽에도 라인 조명을 쫙 해놨어요. 이게 지금 낮보다 밤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 건물 내부입니다. 들어오면 일단은 딱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죠. 벽체는 전부 다 하얗게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굉장히 특색 있게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철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요즘에 지어진 건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CCTV는 총 8개 채널로 운영이 되는데 화질도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1층 구조는 여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했지만 오픈형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 한 개, 거실 한 개 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위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시죠. 엘리베이터는 여기 9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4층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4층 올라갔다가 내려가 보시죠. 자, 여기가 가장 위층 4층인데요. 주인 세대는 독채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 세입자가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내부 못 보여드린 점은 좀 아쉽게 생각되는데, 주인 세대가 내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당히 넓은 구조를 쓸 수가 있어요. 집이 좀 큰 평수 필요하신 분 오늘 건물 보시면 딱 마음에 드실 거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아직까지는 새 건물이라서 깨끗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얀색 벽을 해놓으면 세입자가 물건 같은 거 들고 가다가 벽에 툭툭 쳐버리면 이제 까맣게 스크래치가 나는 게 참 보기 싫은데, 그 전까지는 아주 깔끔하죠. 자, 여기가 3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총 전부 다 투룸으로 방 하나, 거실 한 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분이 이 동네를 정말 잘 아십니다. 보시면 다가구도 많아서 어떤 치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세입자 방 구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서 1000만 원, 월세는 65만 원에서 이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그만큼 수익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오늘 건물의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보면 공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임차인이 다 돼 있고 대부분 다 보건대학교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1층에는 보면 뭐 통신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창고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야, 저는 이 창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고까지 아주 깨끗하게 비워놨어요. 보통 여기에는 막 부자재 등을 놔두고 뭐 도배지 타일 등을 놔둬서 상당히 막 들어오기 불편하고 많이 지저분했는데, 아우, 아주 깔끔하게 청소까지 해놨네요. 여기까지 보면 청소해놨다. 청소 완료가 되어 있네요. 신발 벗고 오게 되거든요. 아, 오늘 건물 사실 뭐 보여드린 거는 크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건물 괜찮다 싶고 한번 보시고 싶다 하시면 제 내부까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나오셔도 이 건물은 그래도 볼만하고 시간은 안 아까우실 거예요. 그만큼 내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만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매매 가격이 대지가 98평에 1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최근에 이 건물 주인분 건물을 매매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곳보다 절충폭이 더욱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유리하게 인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봐 드릴 테니까 영상 내용은 마지막에 띄워 놓을게요.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내역 보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